어떻게 탈출을 하셨길래 탈출의 귀재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셨나요? 소리가 맞다시잖아요. 탈출의 귀재처럼 아주 짧게 율브린너 같이 생기셨는데 그럼 뭐 다른 분이 계신나요, 안에? 그건 아니었어요. 그렇게 기대했던 탈출의 귀재는 일본 원숭이 하나코. 잘 부탁합니다. 낯을 가리고 성격이 예민하다는 주인 말에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보지만 이도 괜한 헛수고일 뿐. 주인에게 친한 척한 게 화를 자초했다. 둘 사이를 질단 원숭이 학도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다. 얼굴까지 새파래진 김학도. 야 자식아, 이거 어떻게 해보시야 자식아. 화해의 미소를 보내도 효과가 없다. 이들 어떻게 비장함이 나였대 야대대 이순이 짓듯한듯이. 탈출의 귀재 하나코 양이 펼치는 본격 시범, 우리 탈출. 이그 현해탄을 건너 일본까지 와서 겨우 날 보고 이런 걸 하려는 거야?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 난이도를 좀 더 높였습니다. 자, 여기 보십시오. 철사를 메고 그리고 원숭이 목에 이 고리를 채웠습니다.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이 끈을 제가 직접 칭칭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걸 풀게 되면요. 요걸 풀게 되면은 제가 선물로 선물 바로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로 딱 넣겠습니다. 자, 과연 요걸 와서 먹을 수 있을지 두 번째 단계 지켜보시죠. 김학도가 꽁꽁 묶어놓은 끈을 풀기 시작. 어허, 이빨과 손가락보다 더 이상 훌륭한 도구는 없다. 이빨로 당겨서 매듭을 느슨하게 하고 손가락으로 줄을 살살 빼내면 여유 있게 성공. 짓 또 하나 남아있지. 아하. 그걸 돌려서 바나나 진짜 잘 먹어. 수고했어. 넌 바나나 먹을 자격이 있어. 네, 정말 대단한 하나코였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오늘 탈출의 하이라이트 특별히 제작된 세 개의 우리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우리는 빨간색 우리인데요, 요건 끈으로 동염했고, 두 번째 노란색 우리는 철사로 동염했습니다. 세 번째 가장 큰 검은색 우리는 자물쇠로 잠갔습니다. 자, 만약에 탈출 성공하게 되면요, 하나코가 가장 좋아하는 이 맥주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됩니다. 자, 여러분 지켜보시죠. 네, 정말 대단합니다. 야, 이 원숭이 대단합니다. 넌 정말 사람보다 낫다. 그래, 말귀를 알아듣는군요. 원숭이도 대단하지만 우리 이 원숭이를 갖다가 자식처럼 키우는 우리 주인 어르신네의 모습에도 기인의 풍모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? 자, 여러분 두 분의 기인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상 일본 니코에서 김학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